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. 어떻게 좀... 친구로 지내요?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네. 제가 10년 전이면 스무 살 때죠. 그렇죠. 아니 스무 살 안 넘었구나. 어쨌든 어쨌든 약 스무 살 그렇게 칩시다 그냥. 스무 살 때 네. 네. 알게 된 여자 친구가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거 10년 동안 계속 생각나고 이렇게 막 남자 친구가 옆에 있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걸 어떻게 견디는지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네. 건데. 그리고 또 이분이 일단 한 번은 중학교 때 고백은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거절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뭐 조금 뭐 좀 마음에 쓰여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사실 아직 진정한 성인이 아니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는 좀 더 가치관도 많이 변했고 또 두 분 다 성숙됐기 때문에 그리고 10년의 우정을 같이 했다는 거는 이성친구를 가졌다는 거는 두 사람 모두 어떤 괜찮은 사람이라 서로 쌍방에 어떤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20년을 함께 해온 거거든요. 그렇군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는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네. 자 이제 대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. 그래요. 네. 구류기사님께서요. 네. 어, 이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군요. 네. 흠 이렇게 고민하는 주임새. 7589님 남자분은 우정이 아닌걸요. 친구로 지낼 수 없을 거예요. 한 번은 부딪혀 봐야죠. 네, 오늘은 네. 저희와 같은 이 네. 어떤 한 배를 탔네요. 네. 의견들이 많아요. 네. 참 좋은 어떤 같은 의견들.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다른 네. 사연 외에 네. 어떤 그 또 사연인데요. 네. 후유코님께서 나쁜 남자한테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잖아요. 두 분은 나쁘지만 매력적인 여자에게 마음이 사로잡혔던 적이 없으신가요? 네. 네. 정우 씨는 뭐 있으세요? 있죠. 있는데 그게 포기하게 되죠. 그렇죠. 좀 그렇게 돼요. 예. 예. 여자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. 상대적으로. 남자는 그렇죠. 나쁜 여자를 여자만큼 그렇게 여자가 나쁜 남자 좋아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기분 나빠요. 예. 예 조금, 그래서 왜냐하면 나쁜 여자들이 보통 남자를 좀 심하게 조금 이용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. 어. 예.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사로 잡히기 전에 빠져나가야죠. 네. 그렇죠. 예. 그리고 그걸 알면은 아 조금 그리고 나쁜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잘해줘요. 아홉 번 조금 거칠게 하다가 한 번 너무 기가 막히게 감미롭게 해주기 때문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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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 또 폭풍 비난이 아, 있습니다. 또 나오네요. 피해갈 수 없네요. 남자도 똑같잖아요. 네. 그래서. 뭐가요? 아 나쁜 남자? 그러니까 뭐 아, 이용한다고요? 이용하고 아.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? 그렇다고 그냥 네, 이용 그렇죠 나쁜 남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저희는 착한 남자입니다 순한 남자 네. 네. 심지어 저는 양띠예요 네. 네. 자 노소미님 네. 일본에서는 한 살 연상의 부인은 돈의 집신이라고 해서 매우 귀중한 보물처럼 여기는데요. 저도 남편보다 한 살 연상이거든요. 두 분은 나이 차이, 연애할 때 어디까지 가능하신지요? 오, 돈의 집신이라. 예, 굉장히 그, 좋은 표현이네요. 네. 돈의 집신. 뭔가 좀 있겠죠. 그런 사연이 나중에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. 저는 예, 정확한 어떤 예, 유래를 모르니까 예, 문화적인 어떤 개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. 그리고 몇 살까지 가능하십니까? 비성우 씨는? 저는 뭐 뛰는 것까지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정확히 뭐 예, 예. 아래로요. 아래로? 네. 위로요. 70년 개띠 뭐 이런 거. 아, 안 되죠. 안 되고. 자, 네. 어디까지? 위로요? 예, 위로. 위로는 동갑까지. 동갑까지. 예, 위 네. 연상은 좀 제가 좀. 그러니까 그거네요. 예, 그 뭐죠? 수학 기호에서 나오는 작거나 같다. 이렇게. 그렇죠. 예. 이하. 이하. 네, 그렇죠. 이하. 미만 아니죠? 괜찮습니다. 이하. 네. 네. 이하까지 쓰겠습니다. 네. 저는 정우시는요?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 왜요? 말씀해주세요. 아니. 저는 뭐. 스무 살 아니에요? 스무 살. 저는 뭐. 네. 아니 저는 초등학생이라도 네. 제가 사랑 감정을 느끼면. 오. 이야. 위험한 발언이시고요. 농담입니다. 아니 그만큼 네. 나이에 그렇죠. 나이는 상관없다는 거죠. 없습니다. 네. 아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요. 나이 많으신 분이라도 저의 이상형이고 그렇죠. 저 딱 맞으면은 모르는 거예요, 진짜. 사랑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사랑은 정말 누구도 인간의 예상과는 정말 그렇습니다. 빗나가는 거죠. 예상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게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금 마무리. 인간 훨씬 이전부터 있었거든요. 대초에 먼저 대초에 있었던 게 사랑이죠. 네. 자, 1226님 정훈 오빠 아래로 많이 제발. 네. 초등학생이겠죠. 네. 여러분 농담입니다. 이러니까 네. 막 그럴리고 네. 그러지 마세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이고.
그래요. 자, 피정우 씨 오늘도 뭐 네네. 오늘 참 명쾌한 상담.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저희한테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예, 아주 뭐 너무 기분 수월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. 네. 자,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. 네. 아쉽게도 다음 주에는 피정우 씨를 네. 못 뵐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아, 바로 그 여자친구분이랑 그 네. 한적한데 책을 읽으러 가신다고 다음 주 예. 월요일에. 아, 네. 그런 것도 있고. 농담이고요. 그 여름 네. 특집을 하신다고요. 여름 특집이 예. 사실 저희 그 보이스메일에서 네. 여름 특집을 네.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피정우 씨는 한 주 쉬시고 네. 그 다음 주에 책을 정말 읽었는지 네. 인증 사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어떤 분께서 보내셨더라고요. 문자로 인증 사진. 네, 책 있는 사진, 인증 사진 보내드려요. 또 몇 단 곳에 가야 되겠네요. 가셔야죠. 예. 네. 아무튼 뭐 저도 여름 특집 기대하면서 네. 잘 듣고요. 알겠습니다. 8월에 다시 오겠습니다. 아, 그러네요. 예, 8월입니다. 어? 그렇게 되나요? 맞아요, 맞아요. 8월이에요. 8월이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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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주에 8월에 네. 다다음 주에 네, 8월에 네.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보내드리면서요. 역시 이 노래죠. 네, 사랑과 우정 사이. SG워너비의 노래네요. 네, 이 노래를 들으면서 피노키오의 버전으로 익숙한데 네. 네. 리메이크 곡이라고 합니다. 네. 자, 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